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나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빈부격차가 크게 날 거라.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없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뽑았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많은 노인네들이, 지방에 있는 노인네들은 특히 조중동이나 채널A나 이런 것 정도밖에는 보지를 못하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그 연대끼리 또 이야기를 나눌 때 혼자서 나는 그쪽 아닌데를 할 수가 없는 경로당 문화가 있잖아. 60대, 70대 노인네들이 우리나라 망치고 있는 거지. 정말 제대로 교육을, 나이 들어서는 사실 노인대학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노인대 자격시험. 그냥 놀고 먹고 나랏돈 축내고 사느니 투표권 하나라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지. 이러다가는 투표가, 앞으로는 60, 70살이 더 많잖아. 그렇게 되면은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자꾸 갈수록. 한국에도 원숭이 두창 들어갔네. 그래도 그 사람이 화장실을 갔을 것이고, 이것저것 만졌을 것이고, 코비드하고도 달리 그거는 또 아주 지저분하잖아. 피부가 겉으로 보이게 병이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무섭지. 얼만큼 인류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재앙이야, 재앙. 재앙이라는 거는 그냥 안 오지. 언제 재앙이 오더라? 타락했을 때. 인간이 타락을 하면 재앙이 오잖아. 그래서 이런 경고를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계속 간다면, 그럼 진짜 무서운 일도 일어나겠다 싶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요즘. 뒤집혔다니까. 기근을 흔들었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근간을 흔들어 버렸어. 트럼프부터 반지성주의.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반지성주의의 아주 대표작이야. 갈수록 태산이지. 탈원전을 반대한다고 문 대통령 보고 바보라 그러는데 지가 바본 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다시 복구해가지고 그걸 팔겠대, 다른 나라에. 역사를 거꾸로 가는 남자도 다 있지. 문 대통령이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건데 제1위 수출국이 될 텐데 그걸 못하게 했다고. 아니, 돈 버는 게 지금 문제야?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 거였는데? 먼 우리 인류의 미래를 생각 못하고 지금 당장 뭐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정말로 수준 낮은 사람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야. 갈수록 태산이다.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를 거꾸로만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야. 역사적으로 자기보다 바보 없었다 내기 하나 봐. 바보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 봐. 문재인 지우개 하려고 저 바보 되는 줄 모르고 그러고 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저 안에서 정치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지? 이러고 지금 언제 폭탄이 터질까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 태산일 거야, 매일같이. 내일은 또뭔 소리를 할까? 뭘또 뒤처리를 해야 될까?